유나. 아 이게 아예 더 나와. 어 지금 나오고 아, 있어. 좋다. 아니 잘 지냈냐며? 그럼 야 너 멋있게 하고 났다. 어 그럼. 넥타이 나갔네. 그럼. 그냥 들어오자마자 들어와 버리네. 매니저님 어, 인사한다고. 이거 저 물 혹시 좀만 어, 더 네. 먹을 수 있을까요? 아 나 얘. 아. 우와. 여기 물통도 있어서. 찬물이 네. 생략이었다. 식빵물. 간다. 아 추워. 춥지 밖에. 어, 누나 눈이 엄청. 눈 왔어요? 오구야. 실수로 이물 먹을라. 아이고. 맞아, 이은아 너 여기 한 두 번 나왔었죠? 맞아. 멤버들이랑도 오고 제이미 언니랑도 한번 왔던 것 같기도 한데. 아, 그거 프로그램 할 때 한 번 왔구나. 네, 맞죠. 마피아 할 때 왔고. 네. 맞아요. 첫 곡만 참고해 주시면 될 거예요. 네, 한 번만. 10cm대. 저희 뭐... 오늘 제 애착 인형 데이예요. 애착 인형? 어. 그게 뭐야? 너 내 애착 인형이고. 아, 그래? 지영이 내 애착 인형. 환대한다. 아, 안녕! 뭔가 어제 많이 뵌 분. 하트 시그널. 그치, 맞지? 어. 아. 예은아, 나 너랑 어. 방송 자체가 처음인 것 같아. 그래, 우리 어. 라방밖에 안 했어. 맞아, 맞아, 맞아. 한 번도 뭘 같이 한 적이 없네. 나 머리가 진짜. 우리 매니저님도 여기 나오세요, 지금. 유튜브에 나오세요. 유튜브에 여기는 여기 보여, 그렇지? 여기 네, 저기 가세요. 여기 보여야 안 돼요. 어, 약간 욕심 있으신 것 같은데? 일부러 한 번 더 오신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하면서. 나 바보 같아. 어떡해? 메이저님 키 되게 크시다. 어 그래? 아니가 뭔가 우리가 앉아 있어서 커 보이는 건가? 우와 이렇게도 나오는구나. 맞아. 그래서 이게 소리도 나가지. 응응 다 아, 완전. 우와. 약간 이걸 스트리밍 되고 있다라고 얘기해야 되나? 아~ 계속 돌아가고 있어. 좋다. 좋네요. 그러면 먼저 예인 씨만 오프닝.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오프닝입니다. 1. 숙보. 설날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쉴래요. 설곡초 절반 넘었다. 설날엔 집콕이 국룰. 배척을 꿰. 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7일 수요일 배성재 DJ를 대신해서 이번 한 주 정예인의 텐을 진행하고 있는 스페셜 DJ 정예인입니다. 첫 곡은 10cm의 매트리스였고요.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설날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쉴래요. 설콕 쪽 절반 넘었다. 설날은 집콕이 국룰? 이었습니다. 이번 연휴는 설이 주말에 껴있어서 그런지 다른 연휴에 비해 좀 짧은 느낌이긴 합니다. 그래서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이번 설 명절에는 집에서 쉬겠다는 사람이 응답자의 절반이 넘었다고 하네요. 일명 설날엔 집콕, 설콕족이라는 건데요. 처음 들어보는 말입니다. 왔다 갔다 시간을 보내느니 이번 명절에는 개인 시간을 보내려는 사람이 많고 고향 가는 대신 여행을 간다거나 모임을 한다거나 호캉스를 하거나 다양한 반응이 많았다고 합니다. 저는 일단 일을 합니다. 연휴에 앵텐 생방송 하나가 딱 껴있거든요. 그래서 연휴 첫날 정예인의 텐을 할 건데 게스트가 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향 가시는 길, 집에서 쉬는 분들, 여행 가시는 분들 앵텐 들으면서 저와 함께 하시죠. 약속!
오늘은 뱉은 DJ가 자리를 비울 때마다 돌아오는 비참 특집. 비연애 아니고요. 비매너 챔피언스 리그로 한 시간 채워갑니다. 비매너인지 아닌지 판단해드리고 비매너가 맞다면 혼쭐을 내주는 코너인데요. 이 코너를 위해 비매너에 잔소리해줄 저의 찐친 한 명을 데려왔습니다. 엘즈업 활동은 물론 솔로로도 빛을 내고 있는 가수 예은씨와 함께 할 거니까요. 비매너 판독이 필요한 사연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시거나 수요일 비참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정예인의 텐 녹음 시간 맞춰 카카오TV의 본래 DJ인 베디 이름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거나 유튜브 에라우 채널로 오시면 녹음 전과정을 직접 볼 수 있고요. 채팅 참여도 가능하니까 편하게 들어오시고요. 그럼 선물 소개 나갈게요. 간절 팔팔하며 가족쇼. 그럼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프리즈는 고맙습니다. 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3361님, 저도 조카들 세뱃돈 줘야 할 나이가 됐어요. 벌써 제가 용돈 줘야 하는 나이가 됐다니 기분 이상해요. 얘들아, 이모도 돈 없어. 아, 정말 이것도 정말 지출 요인 중에 하나죠, 이 세뱃돈. 진짜 돈이 없으면 이제 애기들이 이제 조카들 같이 세배할 때 옆에 조심스럽게 껴서 같이 세배하시고 같이 용돈 받으면은 아마 그 아이들이 돈 없는 이모라고까지 생각 안 하실 것 같습니다. 유승원님, 책상에 영양제 올려뒀더니 부장님이 자꾸 빼 드시네요. 신입은 서러워요. 설 선물로 영양제나 사드릴까봐요. 아, 영양제를 자꾸 빼 드신다. 네, 이번 설 선물로 영양제 사드리면서 조그맣게 귀엽게 메모 하나 남겨주세요. 제 거 드시지 마시고 이제 본인 거 드세요. 이렇게 하고 다음날 잘리시는 거 아닌지 뭐. 하여튼 네, 파이팅입니다. 2755님, 운동 시작하려고 했는데 PT 가격이 너무 비싸길래 자전거 동호회에 가입했어요. 자전거 타기도 운동이 되겠죠? 아유, 당연하죠. 자전거 타기 운동 정말 많이 되고 전신 운동인데다가 약간 하체 근력 운동까지 같이 되죠. 그래서 약간 바깥에 나가는 것 자체가 힘드신 분들은 집 안에서 그 사이클 같은 거 구매하셔서, 왜냐면 이게 소리가 안 나니까 운동할 때 많이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다이어트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재민님, 저 요즘 땡튜브 축구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서 영상 업로드하랴 라이브하랴 정신이 없네요. 잠잘 시간도 없어요. 와, 땡튜브 축구 채널 운영. 와, 그럼 요즘에 진짜 바쁘시겠어요. 지금 아시안컵이 지금 정말 그 연장전까지 막 가면서 굉장히 뜨겁잖아요, 이 열기가. 정말 파이팅입니다. 이제 끝나면 그래도 또 조금은 쉴 수 있으시니까. 갑자기 베디가 생각나네요. 베디도 파이팅, 손재빈님도 파이팅입니다. 3598님, 축구 보면서 치킨 너무 먹었더니 치킨이 질렸어요. 살면서 이런 일은 처음인데요. 양디는 축구 보면서 야식 뭐 드셨나요? 아, 저도 일단 뭔가 축구하면 치킨, 약간 국룰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뿌링땡 이걸 먹었어요. 뿌링땡 치킨을 먹었고, 그리고 다음번에는 아, 뭐 먹었지? 회 먹었나? 회도 먹었고요. 그리고 저번에 가장 최근에 한 그 경기 때는 그때는 밖에서 이제 옛날 저 매니저 해주셨던 언니들과 함께 맥주 한잔 하면서 굉장히 재밌게 축구를 즐겼습니다. 이상 정예인의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이제 코너 들어가면 대사도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 11페이지부터는 이제 사연 소개할까요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들어가셔야 되는 거여가지고. 네. 따로 빼놔주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 안 나가, 아직 안 끼고 해도 되잖아요. 안 끼고 해도 돼요.
요즘 바빠? 요즘 쉬고 있어. 요즘 쉬고 있어? 신기하다. 그러니까 여기 되게 채팅창이 되게 새로워. 그 채팅창 재밌어. 다 드립 학원 다니시는 분들이 다들 장난을 엄청 엄청 많이 치시고. 맞아요. 저희 지읒 이응 이응이에요. 둘 다. 저희 맞아요.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 진에어 광고 찍고 싶다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진에어도 이제 너가 광고. 너가 뿌링땡이라고 말하길래 조용히 했어. 아 왜냐면 이제 방송을 할 때는 아, 말하면 안 되는데 지금 방송이 아니야. 아 헷갈려요. 요거랑 이거 안 돼.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장예인이 아닙니다. 장예인님은 아나운서고요. 장예원님의 동생이시죠. 저는 장 아니고 정! 정예인입니다. 헷갈리시면 비매너라고요. 저는 예은입니다. 정예인 말고 장예은. CLC로 활동을 했었고요. LG업으로도 활동 중인 솔로 가수 장예은입니다. 헷갈리면 비매너예요. 이렇게 우리 주변 사람들의 행동이 비매너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판별을 해드리고 저희가 고란어로 잔소리도 해드리는 시간 비참 특집 비매너 챔피언스 리그. 오 길다. 이거 텐션이 높다. 다시 드릴게요. 비매너 챔피언스 리그 오늘 함께할 분입니다. 저와 같은 98년생 동갑내기 98즈 친구인데요. 지읒 이응 이응 저랑 이름 초성이 똑같고요. 저와 마찬가지로 성격도 호탕하게 좋은데다가 저랑 똑같이 얼굴도 너무 예쁩니다. 예인이 옆에 예은이 엘즈업의 예은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와 내 친구 왔다. 아, 저희가 방송을 처음 같이 하니까 안지는 진짜 오래됐잖아요. 저희가 지금 예은이의 모습이 너무 어색해요. 진짜요? 아, 너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저도 뭔가 방금 이거 뭐죠? 프리선언 하는데 친구가 옆에 있으니까 좀 민망스러워가지고 서로 일하는 모습이 굉장히 좀 어색합니다. 맞아요. 좀 정예인의 텐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 별 말씀을요. 아니 저는 정예인의 텐이 처음인 줄 알았는데 배텐에 두 번이나 나오셨었더라고요. 그렇기는 한데 또 예인이가 진행하고 있는 배텐은 제가 또 처음이니까 그쵸. 네, 새로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예은 씨가 게스트로 온다는 예고를 보고 이제 저희를 잘 아시는 분들은 찐친 조합이다 바로 반가워해 주시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응? 무슨 조합이지? 어색한 거 아니야? 하고 걱정을 되게 많이 하셨다고 해요. 저희는 사실 찐친 조합이잖아요. 되게 괜한 걱정을 하셨군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제 예은 씨가 이제 CLC 언니들의 팔로워가 되어 있고 맞아요. 유일한 제가 또 막팔로워가 아니니까 맞아요. 저 굉장히 이거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럼요. 저희 그 정도로 이제 친한 그런 맞습니다. 사이입니다. 처음에 저희가 어떻게 친하게 됐는지 기억이 나세요? 처음에는 사실 저희가 데뷔 시기가 비슷해가지고 대기실을 같이 쓰면서 좀 자연스럽게 친해진 것 같은데 그쵸. 그때 당시엔 저희 둘 다 핸드폰이 없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서로 이메일을 주고받고 이메일로 연락을 해가면서 안부를 띄엄띄엄 묻다가 그쵸. 한번 우리가 밥을 먹었었어요. 맞아요. 그 다른 언니들이랑 맞아, 같이 마포로 부대찌개 가서. 먹었죠. 네, 네. 맞아요. 그리고 헤어졌다가 이제 이메일이잖아요, 여러분. 연락이 또 자연스럽게 끊긴 거예요. 맞아요. 그 끊긴 사이에 저 상처받는 일 있었잖아요, 예은 씨. 맞아요. 저는 기억도 안 나요, 그게. 그 한 번 예은이가 얘기했었어요. 네, 한 번 방송에서 했던 얘기인데 그렇게 저희가 밥도 먹고 막 이메일도 주고받은 사이인데 저희가 어떤 K-콘이었나요? 전 기억도 안 나요. 그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무대가 겹쳤습니다, 해외에서. 저는 반가운 마음에 예은이한테 인사를 해야지 이렇게 하고 계속 이렇게 띵을 보고 있는데 예은 씨가 저를 못 알아보는 건지 인사를 안 해주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제가 미안합니다.
어머 나만 어머 어떡하면 좋아 막 이러면서 제가 왜냐면은 저는 약간 사실 말하면 기억이 안 나고요. 그쵸 막 워낙 바빴으니까. 아 그리고 제가 낯을 가려서 그런 데 가면 고개를 잘 안 들고 다녀요. 아 그쵸 그쵸. 맞아요. 저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예은 씨를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미안해요. 앞으로 내가 가려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저희 어색한 만남 한 번 더 했잖아요. 더쇼에서. 더쇼에서. 더쇼에서 제가 이제 MC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예은이가 또 활동 중이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화장실에서 저희가 마주친 거예요. 맞아요. 근데 예은이가 갑자기 이렇게 저도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고 있었는데 예은이가 우리 아직 친구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 그럼 친구지 이랬죠. 그러더니 예은이가 이제 음료수를 사다 저에게 줬었어요. MC석으로. 그쵸 그쵸. 네. 그 이후로 우리는 다시 이렇게 다시 가까운 사이가 네, 됐어요. 맞아요. 진짜 재밌네요. 왜냐면 그거 아죠? 이게 화장실에서 만날 때가 가장 민망한 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아는 사이인데 맞아. 뭔가 막 아주 두텁지 않으면 굉장히 민망스러울 수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하지만 재치 있게 저희가 잘 넘겼죠. 그 시기를. 예인이가 넘겨줬어요. 알겠습니다. 작년에 솔로 활동의 퀸덤 퍼즐 아 네, 다시 할게요. 작년에 솔로 활동에 퀸덤 퍼즐 참가, 엘지업 데뷔까지 바쁘게 활동을 하셨는데 네. 2024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우선 지금은 좀 휴식기를 가지면서 또 어떤 활동들로 저를 좀 또 보여드릴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또 작년에 워낙 바쁘셨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올해도 솔로 활동도 열심히 하고 또 엘지업 활동도 더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많은 모습들을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맞아요. 정말 그 예은이가 엘지업 이제 그 발표하는 그 생방송을 제가 이제 봤는데 예은 TV 속 예은이는 울고 있지 않은데 그 영상을 TV를 찍고 있는 제가 울면서 맞아요. 봤던 기억이 맞아요. 진짜 울컥하더라고요. 맞아요. 엄청 감동적이었어요. 네, 맞아요. 저도 너무 보면서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엘즈업에 또 저희 멤버 언니가 아 맞아요. 맞아요. 네, 러블리즈 K 언니가 또 있어서 저에게는 너무 뭔가 좀 친근한 그룹입니다. 엘즈업이. 네. 다 이렇게 각자 활동을 하다가 모인 그룹인데 네. 다들 이제 많이 친해졌나요? 뭔가 대기실에서 웃음이 끊이지를 않아요. 우와. 그래서 사실 좀 솔로 활동하면서 느꼈던 그런 적적한 외로움을 엘지 활동하면서 좀 채우고 있다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너무 좋다. 웃음이 끊기지 않는 대기실. 맞아요. 저는 이제 계속 혼자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웃음이 끊긴 지 오래됐거든요. 아 정말 그게 대기실에서 웃음 끊이지 않는 게 가장 그 사이 좋음의 어떤 그 척도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아 너무 좋습니다. 또 올해 초에 엘즈업의 새 앨범 활동 소식이 들리던데 살짝 스포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 엘즈업에 대해서 스포는 제가 웬만하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 왜냐하면 그룹이기 때문에 또 이제 제가 한 약간의 그런 발언들이 피가 될 수 있잖아요. 배려심이 따뜻해질쯤 우리가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의 바람일 네. 뿐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따뜻해지기 전에 만나고 싶은 어떤 네. 바람 예은이의 소원 네. 소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솔로 활동이나 예능 활동을 기대하는 팬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네. 올해 개인 활동도 계획이 있나요? 일단 그냥 뭐 일단 말하는 거죠. 말하면 이루어지니까요. 그쵸 그쵸. 저는 여름쯤에 여러분들께 솔로로 좀 찾아가면 어떨까. 되게 계절로 뭔가 다 네. 네. 계절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제 다른 거 없거든요. 사실은요. 예은이의 그냥 바램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름쯤 솔로로 팬분들 만나고 싶고 맞아요. 따뜻할 땐 그래도 엘즈업으로 좀 만나고 싶고 맞아요. 그런 정도. 네, 추울 땐 좀 더 제가 생각해볼게요. 아 추울 건 아직까지는 네, 네. 네 계획이 없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함께할 비매너 챔피언스 리그 코너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내가 비매너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사연 또는 주변에 비매너인 사람들을 고발하는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 둘이 한껏 공감해드리고 비매너 사연에 잔소리도 해주는 코너입니다. 사연에 소개된 분들은 갈비 식사 이용권을 드릴게요. 평소에 매너 있다는 얘기 좀 들으시는 편인가요? 저는 많이 듣죠. 저는 사실 예인이랑 저랑 좀 오래 친구할 수 있는 이유가 서로 좀 배려를 많이 해서인 것 같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둘 다 매너가 좋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끼리끼리. 맞아요. 끼리끼리 해요. 알겠습니까?
조리서 난리가 났네요. 네. 맞아요. 예은 씨는 진짜 배려가 깊고 아까도 다 말씀하신 거 보셨죠. 그룹이니까 봄에 찾아간다, 여름에 찾아간다 이렇게 네. 또 예쁘게 표현을 또 해주시고. 그럼 나는 이런 매너는 또 기가 막히게 잘 지킨다 이런 것도 있나요? 저는요 그런 거 이제 문 열어주고 그리고 먼저 들어갈 때까지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먼저 나갈 때까지 좀 잡아주고 이런 건 좀 하는 편 같아요. 그리고 또 예은 씨 식당 같이 가면은 이런 거 세팅을 진짜 빨리빨리 해줘요. 맞아요. 네. 연수생 때 배웠어요.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한번 이제 비매너 문자 한번 소개를 해볼까 봐요. 네. 어디 보자. 이제 요거 하면 되는 거죠? 자,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8297님. 새벽에 기차 첫차 타고 서울 가는 길이었어요. 그 시간이면 대부분 주무시는데 옆자리 여자분은 노트북을 꺼내더니 조용한 기차 안에서 자판을 쿵쾅쾅 두드리시더라고요. 땡톡하시는 것처럼 보였는데 솔직히 핸드폰으로 해도 되지 않나 싶었습니다. 잠깐도 아니고 한 시간 내내 자판 치면서 혼자 웃던데 불편했어요. 이거 저만 비매너로 느끼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은 씨? 그 웃음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가 일단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제 생각엔 약간 뭐랄까, 좀 둔하다기보다는 덜 민감하신 분이면 이런 소리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맞아.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좀 의도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근데 그래도, 뭔가 저는 조금 거슬렸을 것 같아요. 저도요. 그렇지만 뭐 요즘에는 워낙 이런 이어폰들이나 맞아요. 이런 게 좀 바깥 소음 차단이 굉장히 잘 되잖아요. 그걸 아마 조심스럽게 꺼내서 귀에 끼지 않았을까. 맞아요. 저도. 네. 그리고 좀 애매하긴 해요, 근데. 그렇죠.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핸드폰도 탁탁탁 너무 크게 하면은 멤버들이 야 너무 시끄러워 할 때 있었거든요. 아 그쵸. 왜냐면 손톱이 길면 맞아요. 소리가 나요. 맞아요. 그쵸. 야, 이거 뭐가 좋을까? 제 생각에는 의도하진 않았지만 약간의 비매너이기는 한 것 같아요. 그쵸, 또 다 같이 있는 공간이니까. 그렇지만 또 이게 막 내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말할 수 없으니까 그쵸. 그냥 이어폰을 저는 챙겨 다니는 걸로 하겠습니다. 만약 저라면. 또 심지어 막 웃기까지 했으니까. 그쵸. 네, 왜냐면 새벽 첫 차에 그럼 대부분이 잔다라는 걸 알고 계셨을 거란 말이에요. 좋은 일이 있으셨나? 이거는 약간의 비매너이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키보드 스킨 쓰면 되는데 그게 뭐죠? 키보드에 그 있잖아요. 이거 투명한 거. 아 투명한 약간 거. 자박자박 소리로 바뀌는 맞아, 거? 맞아. 자박자박. 아 뭔지 압니다. 아 그게 소리 그거구나. 저는 뭔가 이렇게 위생이나 깨끗하게 쓰고 싶어서 쓰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 의미로도 있지 않을까요? 그쵸. 다음 사연은 예은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네, 6389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저희 기숙사는 방 안에서 취식 금지인데 저랑 룸메는 둘이 합의해서 몰래 방 안에서 뭐 시켜먹고 남은 쓰레기만 공용 분리수거함에 처리하고 옵니다. 근데 룸메는 음식은 매번 같이 먹고 본인 배부르면 전화 받는 척 밖에 나가거나 화장실 들어가서 한참 동안 안 나와요. 심한 변비라면서 힘주는 소리도 간간이 내던데 자꾸 이러니까 연기 같습니다. 음식 냄새가 방에 남을까봐 빨리 치워야 되는데 그래서 매번 제가 치우거든요. 제 룸메 비매너 맞죠? 아 비매너죠. 비매너죠. 같이 치워야죠. 그럼요. 다음번에는 화장실 갈 때 딱 약간 그 타짜의 한 장면처럼 탁 손목을 잡으세요. 치우고 가. 너 지금 뭐 내가 그거 뭐 핫바지 뭐 이렇게 하면서 손목을 딱 잡으시고 이거 아니지 않냐 이거 아니지 않냐 이거 또 치우고 가라 이렇게 딱 한마디 딱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뭐 인지를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것 또한. 아 근데 나는 뭐 장이 안 좋으신가? 뭔가 근데 그러니까 되게 그 열심인 거죠. 들어가서 힘든 소리까지 웬만하면 그 같이 방 쓰면 그 소리 잘 안 내지 않나요? 그러니까 연기?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연기인지 아닌지는 판단할 수 없으나 이제 본인이 이제 불만 이라 본인이 약간 조금 이제 아쉽잖아요. 같이 치우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저는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마음에 쌓아두면 나중엔 언젠가 더 큰 화가 될 수 있어서 아까 예은이가 말한 것처럼 그냥 편안한 분위기에서
같이 치우고 갔으면 좋겠는데? 어, 맞아요. 네. 말을 안 하면 상대방이 또 알 수가 없고, 푸른 주스로 암살 시도해라. 그 푸른 주스도 드셔보셨어요? 푸른 그 자두 말린 거 아닌가? 네, 자두 말린 네, 거. 네, 맛있어요. 그거 먹으면 진짜 배 우르르 쾅쾅이거든요. 그쵸. 진짜 더 큰 싸움 나기 전에 미리 진짜 한번 언지를 좀 하는데도 매번 그런다. 그럼 뭔가 진짜 좀 다시 한번 관계를 생각해봐야 하죠. 아, 그거는 아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쵸. 그쵸. 맞아. 이것은 비매너입니다. 비매너입니다. 네, 룸메인데 심지어. 맞아요. 네. 어, 우리 다 이렇게 룸메 생활을 해봤잖아요. 그럼요. 누구랑 룸메 지금 하고 계세요? 아, 엘지업이요? 네. 엘지업은 숙소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아~ 근데 저는 이제 CLC로 활동을 할 때 7년 좀 넘게 연습생 시절까지 포함해서 승희 언니랑 쏜 언니랑 계속 룸메이트였어요. 어, 언니들이랑 네. 룸메를 하셨네요. 저는 거기서 동생 라인이어가지고. 아, 그쵸, 그쵸. 예인이도 많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완전 막내여가지고. 그니까요. 그냥 동갑도 없고, 동생도 없고, 다 언니들이라. 아. 근데 저는 룸메 덕을 많이 봤어요. 제 지혜 언니랑 룸메였는데, 언니가 청소하는 걸 좋아해서, 제가 지금은 좀 청소를 하는데, 숙소 살 때는 가만 생각해보면, 그렇게 깨끗한 편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혜 언니가 그 청소가 취미라서. 다행이다. 제자리까지 이렇게 청소를 해주고 그랬었죠. 지혜 언니한테 잘해. 그러니까요. 자, 맨날 같이 살다 그래서 너무 소름 끼치긴 하는데. 지금? 네. 이제는 제가 알아서 청소 잘 하니까 정말 그러지 말자고 하긴 하는데 룸메 이런 거 중요하거든요. 또. 그럼요. 네, 빈정상 하면 안 됩니다. 다음 사연 한번 읽어볼게요. 9201님. 저희 과장님은 운전 참견이 너무 심하세요. 어, 본인은 운전도 안 하시면서 이 길로 가라 저 길로 가라 지시만 하시고 목소리도 엄청 커요. 갑자기 소리치셔서 놀라서 사고 날 뻔한 적도 있고 실컷 참견한 길이 틀려가지고 늦은 적도 아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과 한마디 안 하시고 허허 내가 착각했네 이러고 마시는 게 정말 얄밉습니다. 저희 과장님 비매너 맞죠? 아 이거 진짜 피곤하죠. 피곤하죠. 네, 피곤한 스타일. 이거 비매너인 것만 골라오셨는데요 사연? 다? 네, 그렇지 않나요? 네, 이것은 약간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저보다 좀 이제 직급이 높다거나, 네. 혹은 나이가 많다거나, 네. 이런 분들한테는 너무 진지하게 불만을 표현하면 안 돼요. 아, 과장님! 과장님 운전하시던가요! 아, 뭐예요, 과장님! 과장님 때문에 틀렸잖아요! 아, 정말? 이러면. 이거는 예은 씨여서 먹히는 거 같은데.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히려 막 성질되지 말고 약간 좀, 자연스럽게 좀 장난처럼 아, 뭐예요? 어. 하고 아 정말 다음에 이렇게 과장님, 어머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어 네네네. 놀라셨죠? 보이시죠? 네. 네. 그럼 과장님 이러면은 또 과장님도 아 그래 이게 좀 불편했어 할 수 있잖아요. 어 제 생각에는 이게 남자가 남자한테 하면은 진짜 큰일 날 것 같고. 아 진짜요? 아 그래요? 네. 네. 약간 아. 예은 씨가 워낙 목소리도 애교 있고 아. 또 예쁘고. 어 그렇구나. 어 그러면은 또 이제 어 막 어 미안해요 아. 막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약간 이게 그 어 자칫 잘못하면은 바로 주먹 싸움 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머나, 왜 그러세요 하면은 바로 이렇게 다 이렇게 이제 갈 수 있으니까. 아, 그래요? 근데 그쵸. 근데 오. 그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뭔가 이 상사한테는 뭔가 진지하게 그렇게 좀 그러지 말라다 말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자연스럽게 좀 그죠. 장난스럽게 과장님 이럴 수 없잖아요. 그쵸? 그만하세요. 막 이럴 수 없으니까 그쵸 그쵸. 우리 그냥 이제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할 때가 가장 자연스러운 소통이 되지 않나. 그쵸 그쵸. 네 맞아. 좋은 그 방안인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저는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약간 진짜 웃음 사 아 그럼 과장님 운전하세요. 그러니까, 이럴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텐션. 이런 텐션이 좋다. 아 저 운전 잘 못해서 다 이따 그럼 끝나고 돌아갈 땐 과장님 운전 좀 해주세요. 이러면 회사 잘리는 건가요? 제가 회사 생활 많이 안 해봐서. 그리고 저는 일단 면허가 아직 없어서 아. 그래서 저는 이제 예은 씨 덕을 많이 봤죠. 맞네요. 아. 네.
그 이제 저희가 강릉 여행을 한번 같이 갔었는데 맞아요. 그때 저희가 또 제가 잘못했죠. 아니요. 그때 괜찮아. 그때 제가 그 회사 일이 늦게 끝나가지고 맞아요. 기차를 다 해놓고 기차를 못한 거예요 저희가. 맞아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이제 차를 빌려서 그때 당시에 이제 예은이가 맞아요. 그 운전을 할 줄 알아가지고 맞아요. 예은이가 다 운전했죠. 전 면허가 없어서 이제 꿀 빨았죠. 저는 옆에서 혼수 두고 이런 스타일 절대 아니잖아요. 네. 재밌었어요. 저는 열심히 입을 맞아 예은이가 안 자고 네. 노래 선곡도 잘해주고 그럼요. 옆에서 주차할 때 떨려 하면은 막 박수도 쳐주고 그랬었어요. 주차 잘하면은 예은이가 사진 찍어서 저희 엄마한테도 막 보내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그쵸. 이런 뭔가 이런 과장님께 좀 애교 있게 방금 예은 씨가 하신 것처럼 좀 아 막 과장님 약간 이렇게 한번 좀 애교 한번 남성분이시면 운전 연습하시고 여성분들이시면은 약간 좀 이렇게 애교 있게 한번 좀 넘어가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럼 2부에서 나머지 비매너 사연 마저 살펴볼게요. 살펴볼게요. 볼게요. 너무 재밌다 여기. 뭐 시리가 말해.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 머리끈을 잃어버렸어. 머리끈? 나도 없네 머리끈이. 아 찾았어. 찾았어요? 뭐야? 치카치카가 나왔어. 핸드폰이 떨어졌어. 아 저기다 있는 거 아니지? 정이. 머리가 걸리적거려. 머리? 응. 좀 길이가 이래서 이래. 묶이긴 하네. 그래. 묶이긴 하네. 묶지 말까? 아니, 푸른 것도 이뻐. 봐봐. 이제 곧 여기에 예은이가 묶을 거야. 여러분, 뭐가 나아요? 아, 저는 뭐가 나아요, 선생님? 머리 묶은 거 괜찮아요? 괜찮아요? 응. 그 머리 진짜 노란 머리 어떻게 저렇게 잘 어울려? 그니까, 진짜 신기하죠. 나는 이 머리하면 진짜 큰일 나, 얘는. 아니야, 너 안 해보지 않았어? 그 색깔은 안 해봤지만, 탈색 머리를 하긴 했었었거든? 나는, 와, 그렇게 안 어울릴 수가 없어. 다시 예쁘게 묶어볼게요. 저 때문에 못하고. 아니, 시간이 많아요. 맞아요? 둘 다 예쁘대. 그럼요. 평소에? 아님 지금? 뭐가? 이라고. 너 저거 뭔지 알아? 뭐? 그게 뭐예요? 아 머리 묶은 게 나아요? 푸른 게 나아요? 했을 때 평소에? 평소에 아님 지금? 이라고 얘기해준 남자 어때? 속에 무슨 말 지금 이쁘냐고 안 예쁘냐고 혹시 티? 아니요 혹시 티야? 왜 대답할 주기가 어려워. 이게 그 연애 프로그램에서 예전에 그거야. 그 되게 명대사처럼. 명대사. 귀엽다. 지금 아니 말하면서. MBTI 뭐지? 이은이? 저 INFJ요. INFJ. ENFJ였잖아. 맞아요. 바뀌었지 너. 나? 어. 나 몰라. 안 한 지 오래돼서. 바뀌었을 것 같은데 얘. 나 그래 나 뭘로 바뀌었을 것 같아? 얘 뭔가 E로 아 E는 원래 E. 나 원래 E. 쟤 T로 바뀌었을 거야. 진짜? 응. 아니야 나 F야. 나도 F. 우리 F야. 맞아. 우리 둘은 봤어. 둘 다 F야. 맞아. 이게 무슨 대화야? 우리는 F인 것 같아. 맞아요. 나 진짜 말 안 듣게 생겼다. 너? 응. 그냥 F인데? 말 안 듣게 되겠다. 왜 그래? 여기 장난기, 댓글창에 장난기가 어마무시하시네. 맞아, 맞아. 저 그거 봤는데, 그, 배성재 선배님께서 선글라스 끼고 있는 거. 왜 선글라스 검색했어? 그, 조현우님이 승부차기에서 막고 나서 이제 인터뷰하고 화면 넘어오는데, 그 빛이 나서 이제 못 보겠다고 선글라스 끼고. 아 진짜? 오바던 거야 오바. 전 센스 있지 않았어요? 108개. 108개래. 108개도 없잖아. 이게 선글라스가 잘 안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어.
아니, 안 어울리시지 않았어. 난 너무 재밌었어. 아, 그래? 어, 그러니까. 재치 있다고 생각했어. 아, 모습이 진짜. 재치 있었던 건 아니고. 너 재밌다. 그러니까 이런 거, 이런 반응 원하고서 했을 거예요. 재밌었다는 거. 2부 시작하면 7페이지서부터 봐주시면 됩니다. 네. 힘드요. 어디 갔지? 잠시만요. 연기가 있습니다, 두 분. 오, 연기. 네, 예은 씨가 잘 살려주셔야죠. 예. 네. 그럼 바로 이제 이거 안 하고 이걸로 바로 가면 되는 건가요? 네. 하고 또 이제 충분히 다시 하시고 다시 네. 돌아오겠습니다. 2부 시작했어요. 여러분께서는 정예인의 텐, 옹텐 2부가 시작됐고요. 다시 해도 돼요? 여러분께서는 정예인의 텐, 옹텐 2부가 시작됐고요. 우리 주변에 주... 죄송합니다. 맞아, 죄송해요. 2부를 듣고 계시고요를 좀 바꿔주세요. 네. 다시 드릴게요. 여러분께서는 정예인의 텐, 옹텐 2부를 듣고 계시고요.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비매너인지 아닌지 판별해드리고 잔소리도 해드리는 시간, 비매너 챔피언스 리그, 엘즈업의 예은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연기로 살리는 비매너 사연 만나볼게요. 에고에고님의 사연 각색했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 동아리 선배와 졸업한 이후에도 쭉 사귀고 있는데요. 가끔 동아리 동문 모임에 있을 때마다 다시 읽는 게 낫겠다. 이게 좀 이상하다. 동문 모임을 나갈 때마다도 네, 모임 이해하는 이게 좀 아닙니다. 이 사연 각색했습니다. 모임을 나갈 때마다 저는 대학교 때 동아리 선배와 졸업한 이후에도 쭉 사귀고 있는데요. 가끔 동아리 동문 모임을 나갈 때마다 친한 친구 한 명 때문에 제 기분이 좀 언짢습니다. 어, 왔어? 용국이 오빠는? 어딨어? 언제 와? 용국이 오빠 보고 싶어서 왔는데. 아, 오빠 화장실 갔다가 곧 들어올 거야. 근데 용국이 오빠를 왜 이렇게 찾아? 오빠 안 본 지 오래돼서 너무 보고 싶어서 그렇지. 나 오빠 되게 좋아하잖아. 잘생겼고 편하고 성격도 좋고 특히 착하잖아. 착해서 네 성격도 다 받아주잖아. 어? 저기 오빠 온다. 오빠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오빠도 왔고 다 온 것 같은데 우리 다 같이 짠 할까요? 짠! 오빠도 짠! 근데 오빠 왜 그렇게 힘이 없어요? 예은이가 괴롭혀요? 예은이 성격이 좀 세죠? 그럼 헤어지고 저한테 와요. 제가 다 받아줄게요. 까르르르르. 야, 농담이라도 헤어지라니. 됐고, 안주 나왔으니까 안주나 먹자. 자, 이거나 받아. 파전이 너무 큰데. 오빠, 제 파전 좀 가져가 주실래요? 너무 커서요. 어, 근데 잔이 비었네? 오빠, 제 잔 비었잖아요. 안 따라주세요? 야, 잔 내가 따라줄게. 자, 받아. 잔도 찾고, 그럼 또 한번 짠 할까요? 짠! 오빠도 짠! 근데 오빠가 마시는 그거 뭐예요? 진저 하이볼? 나는 그냥 하이볼인데 저 그거 맛 좀 봐도 돼요? 야, 그냥 새로 하나 시켜 먹어. 뭘 오빠 걸 마셔본대. 에이, 맛만 보게 맛만. 딱 한 모금만 마셔볼게. 오빠, 마셔도 되죠? 오케이, 그럼 나 여기로 마셔도 돼요? 여기 오빠가 마시던 데인데 우리 그럼 간접 키스? 뭐야? 어머, 얘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하이텐션이야? 너 벌써 취했어? 그런가? 취했나? 그래서 그런가? 내 자리가 좀 추운데? 용국이 오빠, 코트 안 입을 거면 저 좀 덮고 있어도 돼요? 감사합니다. 어? 근데 오빠 어디 가? 아, 전화하러. 어, 다녀와. 아, 예은아, 용국 오빠는 정말 너무 바빠. 이번에 회사 옮겼는데 일이 진짜 너무 많더라고. 에이, 바빠도 사랑하면 네가 1순위지. 오빠 바람 피는 거 아니야? 전화도 자주 하고 딴 여자도 생긴 것 같은데? 하긴 오빠가 좀 바람기가 있잖아. 아니야 그런 건 절대 아닌데 티라서 그런가? 가끔 내 얘기에 공감을 잘 안 해줄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좀 섭섭하긴 해. 어, 그런 남자 최악이야.
오빠는 너무 무심하더라. 다정한 남자가 최고인데 무심한 건 고쳐지지가 않아. 저렇게 무심한 남자랑 살면 너가 고생한다니까. 제 남친한테 거슬리는 행동을 하더니 또 저한테는 대놓고 제 남친을 씹더라고요. 이거 다 비매너 아닌가요? 아님 다 친한 사이고 그냥 편해서 그런 건데 제가 예민한 건가요? 여기서 친구한테 화내면 제가 비매너일까요? 와, 무슨 말이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은 씨? 아직도 화 안 내고 여기에 사연 쓸 시간 있으세요? 뭐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좀 이게 만약에 정말 있었던 일이라면 이분이 보살이죠, 보살. 어, 그럼요. 근데 셋이 일단 다 친한 사이인 것 같기는 해요. 그 남자 그러니까 일단 용국이 오빠라는 이름 때문에 너무 몰입이 안 됐어요. 왜? 누군지 아세요? 몰라. 그 여기 이제 그 계시는 그 개그맨 분 계세요. 아~ 네. 그 곱창집도 하시고 계시는데 이제 너무 아는 사이다 보니까 좀 몰입이 안 됐는데 하여튼 뭐 용국이 오빠라는 사람이랑 뭐 저랑 예은 씨랑 이렇게 셋이는 다 이렇게 뭐 같은 학교인지 뭔지 이렇게 좀 아는 사이인 것 같은데 아 뭐 동문 모임이니까 다 같은 학교였겠네요. 후 저는 연기하시면서 어땠어요? 진짜 창피했어요. 제가 막 읽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니. 연애 참견에서 나 본 것 같은 일이. 그러니까요. 실제로 일어나는구나. 그러면은 예은 씨는 이제 친구분들 남자친구 같이 만나면 좀 어떻게 하시는 편이에요? 가만히 있죠. 아무것도 안 하죠. 아니 가만히. 맛있는 음식에 집중하고. 그리고 그냥. 나쁜 사람인 것 같으면 좀 이렇게 유심히 한번 봐보고 그거 말고는 제가 뭘 할 게 뭘 따라주세요 이런 말을 화이벌 먹으면서 뭘 따라달라는 거야? 아 나는 같은 쪽으로 굳이 먹은 게 너무 충격적이에요. 간접 키스? 나 깜짝 놀랐어.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죠. 진짜 웃겼겠네. 아, 요거는 좀 요분은 좀 셉니다. 요거 센 사연이에요 지금. 아 그죠? 막 모든 평균적으로 이런 사연들이 오는 거 아니죠? 네, 요거 좀 센 사연인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또 이제 자리 없을 때는 또 친구한테는 막 이간질하는 거 아니야? 뭐 하는 거야? 정말. 친구 제 생각에는요 이제. 친구라고 하기에 조금 그래요, 사실은. 상대가, 이제, 상대께서 에고에고님을 뭐 친구로 생각하시는지 약간 의문이 듭니다. 만약에 뭐 이렇게 소개시켜준 자리예요. 그러면은 예은 씨는 친구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뭘 소개시켜준 자리? 남자친구를 만약에 소개시켜준 자리가 생겼어요? 상상해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친구가 어떻게 하면은 뭔가 비매너라 느끼거나 혹은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있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를 되게 소중하게 대해주면 주변 사람들도 함께 약간 예은이는 이런 존재구나 하면서 모두가 좀 이렇게, 이렇게 소중하게 대해주잖아요. 이해돼요 여러분? 네, 제가 이해돼요. 방금 설명을 잘 못했죠? 아 완전 이해됐어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거든요. 그죠? 왜냐면은 원래 집에서 예뻐해야 밖에 나가서도 예쁨 받는다 이런 말이 있듯이 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의도적으로라도. 그렇죠. 친구들이 나한테 잘 대해주는 모습을 보고 네. 남자친구도 아 예은이가 이렇게 소중한 네. 존재고 또 이렇게 친구들이 이렇게 나 잘해주는 어떤 그런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또 알고. 네. 굳이 뭐 비매너라고 할 행동도 크게 없는데 굉장히 비매너적인 행동을 어떻게 또 찾아서 하셔가지고 찾아서 굳이 찾아서 여러 가지 하셨어요. 여러 가지 했어. 이것도 그거죠. 약간 열심히 사는 거죠. 사실 네. 저는 이제 마지막 이야기가 제가 여기서 친구한테 화내면 비매너일까요? 라고 물어보셨잖아요. 화낼 필요 없으실 것 같고요. 그냥 연을 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은 씨는 좀 연을 잘 끊어내시는 스타일이시네요. 아니요. 전 그렇지 않고 전 주변에 사람 많이 없잖아요. 아, 그쵸. 애초에 이런 사람 친구를 안 둡니다. 아, 맞아요. 예은 씨는 맞아요. 막 이렇게 넓고 얕은 관계보다 좀 깊고 좁은 관계가 많죠. 그쵸. 애쩐데. 갑자기 댓글창에 우리 아직 친구지? 우리 아직 친구예요. 저희 아직 친구죠, 예은 씨. 네. 비매너적인 행동은 용서할 수 없죠. 그쵸, 요거는 손절이죠, 손절. 아, 그럼요. 네. 안녕 하시고 이제 다음부터는. 그럼요. 근데 이분의 고민이 그건 것 같아.
동문 모임이잖아 이게. 아. 그 동문 모임을 또 얘 때문에 안 가기가 또 좀 그럴 수 있잖아요. 아 여러분 안 갈 필요 없죠. 그러나 제 생각에는 그 용국이 오빠에게도 얘기를 해서 둘이 좀 이제 잊을만 하면 자꾸 그 모습 아. 얼굴이 이렇게 인상이 웃고 있는 얼굴이 자꾸 떠오릅니다. 그 용국이 오빠한테도 얘기를 해서 앞으로 동문 모임을 갈 땐 그런 거 좀 받아주지 말아라 얘기를 사전에 하고 현명하게 잘 대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그쵸 그쵸 맞아요. 이 남자친구분과도 좀 이야기를 나눠볼 필요성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사실 남자친구분이 제지를 좀 해주는 그죠? 게 사실 보기가 가장 좋죠. 나한테 그러지 마. 아니 너 거 새로 시켜 먹어. 내 옷 덮지 마. 그래. 이렇게 약간 조금 그래 뭐 하고 있었어. 어 뭐 하고 있었어. 여기 생각해 보니까 뭐 하고 있었어. 아, 용국이가 잘못했네. 용국이가 잘못했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좀 남자친구분한테 좀 얘기를 잘해서 맞아요. 좀 이 상황을 좀 잘 이렇게 할 수 있게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다시 넘어가서 사연을 좀 읽어볼까 봐요. 예은 씨가 3017님 거 한번 읽어주세요. 네. 친구가 한 번은 제 귀를 한참 쳐다보고 있다가 갑자기 뒤통수를 때리더니 야! 귀 좀 파고 다녀라! 이러더라고요. 귓바퀴에 딱지 앉은 게 다 보인다고 더럽대요. 이런 걸 누가 말해주냐고 본인이라서 얘기해주는 거래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좀 창피하고 머쓱했습니다. 귀 좀 안 파긴 했지만 이거 제가 비매너인가요? 친구가 비매너인가요? 아니 일단 뒤통수를 때는 게 1차적으로 좀... 이 뒤통수 맞아보셨어요? 아니요. 기분 진짜 나쁘단 말이에요. 너 왜 맞아봤어? 나 왜 맞아봤지? 왜 맞았어? 근데 기분 나빴던 것 같아. 그 막 기분 나쁜 거 몇 개 있어요. 막 이마 이렇게 미는 거. 아, 이마 손가락으로 이렇게 미는 거 있잖아요. 너 왜 그랬어? 누가. 왜 그랬어? 그런 거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막 이렇게 머리 밀리면. 그러면 머리는 사실 손대는 거 아니에요. 아파서가 아니라 약간 좀 거기서 1차적으로 좀 이 사람이 나를 좀 뭔가 존중하고 맞아요, 있지 않다라는 맞아요. 기분이 좀 들고. 맞아요. 그리고 또 요런 거는 아무리 친구 사이여도 그럼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조심스럽게 말해줄 것 같아요. 예은님 말해요. 예은님 말할 것 같아요. 아 저도 왜냐면 전에 그 베디가 여기 앉아 계시는데 진짜 볼려본 게 아니라 베디 위에 털이 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나이 먹으면 나는 거래요. 네. 아니 이게 막 더러운 게 아니고 그 털은 그냥 나이 먹으면은 요상한 데서 털이 남대요. 뭐 무단발화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오빠 근데 아이고 이거 말해도 되나 방송 켜져 있는데 근데 오빠가 왜 뭘 그렇게 보니 이러셔서 왜 귀에 털 나요 제가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근데 이제 오빠가 이거 원래 이렇게 나는 거고 자기 가끔씩 잘라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잘라준다고 네. 근데 방송이었으면 방송을 잘랐을 텐데 이제 여튼 귀를 이렇게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저는 이게 조심스럽게 말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나도 비슷하게 생각해요. 만약에 너무 잘 보였다라면은 좀 말은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방법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맞아 맞아. 그리고 이게 귀지가요. 그 파도 자주 생기는 사람들이 있대요. 이게 코파도 계속 코딱지가 생기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귀도 귀를 팠는데도 그렇게 진지 계속 귀지가 나온 사람들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귀가 아파가지고 이비인후과를 갔는데 저는 귀를 하루에 딱 한 번 파거든요. 씻고 근데 두 번 씻으면 두 번 다 파긴 하는데 이제 밤에 이제 씻고 나와가지고 귀를 전 이거 완전 극락이거든요. 귀 파는 거. 근데 그거 안 좋대. 물이 엄청 안 좋대요. 샤워 후에 면봉으로 귀 이렇게 하시는 게 진짜 안 좋대요. 근데 저는 그걸 너무 좋아해요. 그 귀에 물 있는 기분을 전 안 좋아해서 그거를 면봉으로 막 세게 파는 게 아니라 그냥 살살 닦아낼 때 완전 진짜 기분 너무 좋거든요, 약간. 아, 저는 좀 신기한 게 지금 뭔지 알아요? 아, 이 베테는 진짜 약간 허물이 없구나. 아, 그럼요, 그럼요. 이게 우리 청취자분들과의 허물이 없구나. 막 이렇게 막. 베테니 그렇다기보다. 털이 나는 것도 막 그냥 얘기하고. 그냥 제가 문제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에요. 근데 그 병원에서 절대 하루에 한 번씩 귀 파면 안 된다. 진짜? 네. 귀가 너무 깨끗한 거예요, 제 귀속이. 이거는 되게 위험하대요, 귀에. 그래서 그렇게 절대 하지 말라는데 여전히 하루에 한 번씩 그 극락을 맛보고 있는데 그 안 좋대요. 그래서 사실 어느 정도 귀지가 있는 게 정상.
인 거죠. 있어줘야 건강한 거고. 그러다가 한 번씩 그냥 겉에 물기만 이렇게 좀 닦아주는 식으로 한 일주일에 뭐 두 번? 한두 번만 이렇게 해줘야지. 사실상 귀지가 없는 게 이제 좀 문제고 저는 최근에 귀를 심지어 잘못 봐서 좀 귀에서 피나요. 그래요. 그런다니까요. 저 좀 귀에서 피나. 근데 그걸 또 즐겨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저도요. 네. 사실 이게 막 부끄러울 만한 일이 아니고. 그죠. 네네네. 어느 정도 있어줘야 하는. 부분이라는 거를 친구한테 다음번엔 야 이거 이래야 건강한 거야 라고 다음에 이렇게 맞받아 치셔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 뒤통수 때린 거 한번 얘기하세요.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뒤통수 때리냐 정도로. 맞아요. 네. 뒤통수 때리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럼 다음 사연 한번 읽어볼까요? 네. 제가요? 아 전에요? 네. 예은이에요. 8919님. 친구가 여친이 생겨서 자리에 데려왔는데요. 문득 친구의 전 여친 안부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야 근데 이전에 박보영 닮았던 그분과는 왜 헤어진 거야? 그분은 고기 못 먹는다고 해서 너네 밥 먹으면서 자주 싸웠던 거 기억난다 라고 그냥 순수하게 언급을 했는데요. 애들이 저보고 매너 없다고 다들 뭐라고 하더라고요. 자연스러운 질문이었는데 그게 그렇게 욕먹을 비매너였나요? 아, 무슨 소리가 듣고 싶어서 여기에 사연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암살시도 아니었어요? 진짜 이거는 이거는 진짜 비매너인 것 같아요. 이분은 저는 이거 뭐라고 얘기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여기 사연 보내셔서 잘하셨어요. 네, 모든 사람들의 그 반응을 보시고 원래 이제 이해를 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있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 이유가 있다. 댓글창도 한번 열어보시고요. 네, 댓글창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댓글창. 저희가 이 댓글창을 차마 읽을 수가 없어요. 대가리 꽃밭이다. 이런 댓글도 있고 근데 왜냐면 이게 왜 그러냐면은 순수하게 궁금할 수 있죠. 있지. 근데 이제 거기 현재 여자친구분에 대한 예의가 아니니까. 그럼요. 왜냐면은 전 여자친구에 대한 사실을 사실 듣고 싶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않을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그거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여자친구분의 그럼요. 판단인 건데 그거를 뭔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귀가 이제 뚫려 있으니까 들렸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그 듣기 싫었을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요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하지 마세요. 그럼 아니 100에 98 정도는 8 정도는 안 좋아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박보영 닮았던 그분과 또 박보영 선배님 너무 예쁘게 생기셨잖아요. 그럼요. 너의 그 전부는 그렇게 아름다웠던 거야? 이렇게 뭔가 될 수 속상할 것 같아. 그죠, 그죠. 이거는 거의 둘을 헤어지게 만들겠다 이런 거죠. 어머, 이거 안 되겠어요. 같은 여자로서 네. 너무 속상합니다. 진짜 듣기 싫었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요. 더 말할 것도 없이 그러니까 막 화내고 이런 게 아니고요. 비매너니까 이제 좀 뭔가 조심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쵸, 그쵸. 응. 그냥 순수악이라고 하죠. 순수악. 너무 순수한 것도. 근데 뭐 사실 미취학 아동 아니잖아요? 어? 그러면 순수라는 말이 붙기는 사실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쵸. 네. 예은이가 이렇게 예쁜 말투와 예쁜 목소리로 굉장히 촌철살인 말을 많이 해줘요. 저한테도. 제가 막 가끔 되게 이렇게 좀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예은이가 이나 근데 그건 있잖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않다. 나는 절대 이렇게 딱 뭔가 딱 똑바르게 저 예쁜 말투로 저한테 항상 이렇게 조언을 해주거든요. 예은 씨가 오늘 너무 딱 너무 좋은 이 코너에 온 것 같아요. 예은 씨가 저의 날이네요. 그러니까요. 오늘 좀 계속 이렇게 촌철살인으로 좀 이렇게 조언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사연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익명으로 보내주셨는데요. 집에 사람이 없어서 가끔 사무실로 택배를 시켜요. 근데 제가 출장 나간 사이에 택배가 오면 부장님이 이거 누구 택배야? 물어보면서 택배 박스를 열어본다고 하더라고요. 어쩐지 테이프가 엉성하게 붙어있던데 범인이 부장님이었습니다. 남의 택배 열어보는 건 비매너 아닌가요? 완전 비매너죠? 아 그쵸. 남의 택배를 열어보는 건 비매너긴 한데 이제 혹시 회사 물품일까봐 열어봤을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왜냐면 이제 회사로 택배가 왔으니까 그죠. 아무리 뭔가 그 이름이 직원 이름이 써 있어도 뭔가 이게 뭐지 회사 물품인가 한번 확인해보실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럴 수 있지만 사실 요즘 막 옆집 택배 뜯어보고 막 이런 게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네. 이거 다 약간 범죄
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쵸. 범죄를 저지르셨네. 아니, 범죄까진 아니지만, 약간 비매너이긴 하다. 아, 그쵸. 왜냐면 이게 회사 물품이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내 이름으로 온 게 아니면 뜯어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 아시죠? 그, 집에 그, 공과금 내라고 오는 것들 있잖아요. 네네. 그 위에 뭐라고 써있어요? 본인이 아니면 열지 말라고 써있어요. 맞지 않나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범죄 집단이네요. 아니, 그런 말은 아니지만, 그런 말은 아닌데요. 네. 부장님께 또, 뭐, 부장님이라서 어떻게 무슨 말을 못하겠지. 또 예은 씨가 어떻게 예쁘게 말해야 될지 좀 한번 시범 좀 보여주세요. 저요? 어머! 이 택배 누가 뜯었어요? 부장님! 왜 뜯어보셨어요? 아, 부장님 건 줄 아셨구나. 아니에요. 이거 제 거예요. 앞으로는 택배 집에다 시킬게요. 아, 뭐 이런 식이에요. 오, 좋네요. 네. 근데 그러고 또 택배 시킬 거죠, 회사로? 네. 네. 제가 못 받을 수 있잖아요. 아, 그쵸, 네, 그쵸. 맞아요. 그래요, 그, 요거, 익명님. 방금 보셨죠? 과장님이 이은 부장님 연기. 부장님한테 요렇게 한번 좀 얘기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아, 저 부장님, 저 택배 좀 그만 뜯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보다는 정말 순수악이란 이럴 때 나오는 말인 거죠. 약간, 어? 뭐예요? 하면서 약간 공론화를 시켜야 돼요. 아, 모두가 들을 수 있게? 네, 그러면 네. 이제 부장님이, 아, 나의 이름이 다시 공론화되고, 이게 원치 않아 하실 테니까. 그렇다면 이제 안 하시잖아요. 저 너무 되게, 너무 냉철한 사람으로 여러분들 오해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F예요? 네. F예요. 아, 근데 너무 네. 좋은 조언이었어요. 뭔가 공론화 괜찮은 것 같아요. 그쵸. 괜찮네. 공개망신이라고. 아니에요. 공개망신이라고 하면은 너무 그렇지만 아 그런가요? 아 그래요? 냉철한 F. 그럼 안 할게요 여러분. 저는 그럴 리도 없고 택배 회사로 안 시켜요. 그렇죠. 그렇죠. 저도 택배를 웬만하면 집으로 받기는 해요. 그렇죠. 네. 맞죠. 혹시나 진짜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럼요. 하니까. 원만한 합의를 하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네. 원만한 합의. 네. 파이팅. 그럼 다음 사연 또 한번 읽어볼까요? 네. 제가요? 네. 네. 조영희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야구장에서 운 좋게 홈런공 잡은 적 있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아 주라 하면서 제 옆에 있는 초등학생한테 양보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애도 저 주시면 안 돼요? 물어보던데 솔직히 저는 제가 갖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주기 싫어서 못 들은 척 대답도 안 해주고 꾸역꾸역 가지고 왔습니다. 저 좀 너무 철없나요? 비매너인가요? 귀엽다 근데. 이거는 근데 자유 아니에요? 비매너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근데 되게 민망하긴 했을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그쵸. 그리고 본인도 지금 사실 고민했잖아요. 하, 애기한테 주고 싶기도 하지만 나 갖고 싶은데 해서 못 들은 척했다라는 게 좀 귀여운데요? 흐린 눈한 거잖아요. 약간 흐린 눈. 흐린 귀한 거잖아요. 전 사실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요거는 비매너가 아니다. 왜냐면 아이의 입장에서는 아쉬운 일이 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공을 우리 조영희님께서 잡으신 거잖아요. 선택은 본인이 하시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요즘에 이런 걸로 근데 진짜로 의견 되게 많이 나뉘는 거 알아요? 약간 이제 비행기 탔는데 그 어떤 아이가 엄마랑 같이 탔는데 이제 다른 좌석에 앉아있는 사람한테 아이가 너무 창밖을 보고 싶어 하는데 혹시 창가 자리를 바꿔줄 수 있냐 했을 때 그 남자가 안 바꿔줘요. 그 영화에서. 안 바꿔주면서 이 아이한테 세상 일이 다 너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에 배움을 깨달았겠죠. 약간 이러면서. 근데 이게 약간 좀 너무 좀 그렇다 파가 있고 아 맞는 말이다 파가 있더라고요. 예은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간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서.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아마 양보했을 것 같거든요. 아이한테. 네,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우리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막 왈가왈부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해서 그쵸. 그 사람은 그런 선택을 했고 그럼 우린 존중을 하면 되고 나는 그런 선택을 안 할 만약 내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내가 다른 선택을 해도 그 선택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너무 여러분 깊게 생각하면은
머리만 아파요. 저 또 네. 공 언제 또 잡을 수 있겠어요? 그 공을. 그죠. 행운 같은 공이잖아요. 그럼요. 그쵸, 철이 없다라는 느낌보다는 뭔가 자신의 그 줏대를 잘 지켰다. 줏대좌시다 영희님은. 뭔가 이상하다. 줏대좌. 네. 조영희 씨는 줏대좌인 걸로. 네. 다음 사연 한번 네. 넘어갈게요. 네. 이경수님. 친구랑 회전초밥집 갔는데요. 친구가 대식 깔아서 엄청 많이 먹는데 자기 앞에만 그릇이 너무 많이 쌓이는 게 창피하다고 자꾸 제 쪽에 쌓는 거예요. 직원들이 지나다니면서 보더니 박수까지 쳐주길래 어머 저도 부끄러워서 하지 말라고 해도 저 몰래 계속 제 앞에다가만 그릇을 쌓아주더라고요. 이 친구 비매너인가요? 이거는 이런 일이 있네. 저 귀여운데요? 이게 몇 살인지 궁금해요, 저는. 나이대가 어릴 것 같아서. 그냥 저는 이렇게 하려고요. 우리 이제 이경수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초밥 그릇을 쌓은 건 우리 이경수님이 아니라 친구분이신 거잖아요. 네, 그쵸. 우리 일단 이경수님 편을 들자고. 어. 듣고 계신 거는 이경수님이신 거니까. 그쵸, 그쵸. 네. 네. 얘기하시죠. 무슨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쵸. 어려운 그건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저는 왜냐면 이게 아무렇지가 않아요. 박수 받으면 기분 좋거든요. 언제 어디서든 박수 받는 건 기분 좋은 일이에요. 그럼요. 막 직원분들이 막 재밌잖아요. 어떤 재밌는 그냥 친구와의 하나의 그냥 일화 정도로 저는 뭔가 넘어가질 것 같아서. 맞아요. 약간 그 누구도 비매너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장난기만은 친구와의 하나의 일화? 약간 맞아요. 이런 느낌? 네. 그리고 뭐 박수까지 쳐줬는데 약간 나쁘지 않죠. 제가 너무 E여서 그런가요? MBTI가? 약간 좀 당황스러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같이 아우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이런 스타일이니까. 야 우리 하나로 쌌다. 하나로 쌓아. 그런 얘기하자 저는. 더 가죠. 거기서 한 발. 야야 우리 이거 나누지 말고 쌓자. 탑을 쌓자. 해가지고 약간 좀 유머로 재치로 좀 넘어가보는 거 어떨까. 멋지다.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게. 그래서 저는 뼛속까지 관종이라고. 맞습니다. 박수 받는 직업이니까요. 저희 직업이. 네, 환호받고. 네. 그렇습니다. 뭐 친구랑 사이좋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네. 다음 사연 한번 읽어볼까요? 네. 롱롱도님. 혼자 자취하는데요. 가끔 친언니가 제 자취방에 놀러와요. 언니가 온다고 하면 따로 집 청소도 안 하고 편하게 있다가 문만 열어주는데 언니는 자취방 올 때마다 설거지 안 한다, 쓰레기 제때 안 버린다, 잔소리 엄청 합니다. 언니는 아직 본가에 살고 딱히 집안일 안 하는 거 제가 다 알거든요. 솔직히 본인이 잔소리하기엔 좀 염치 없고 비매너 아닌가요? 아... 언니 싫어해요? 근데 비매너까지는 아니고 약간 좀 짜증은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왜냐면은 근데 저는 제가 언니가 있잖아요. 위에 예은 씨는. 저는 언니가 있어요. 예은이는 예은이가 언니라서. 네, 저는 제가 언니라서 어때요? 뭔가 만약에 친언니가 예은 씨도 지금 자취를 네, 하고 맞아요. 계시잖아요. 와가지고 막 예은아 이거 빨래 이렇게 해야지 뭐 예은아 설거지 이렇게 해야지 화장실 청소 이렇게 해야지 막 이러면서 막 와가지고 계속 폭풍 잔소리를 막 해요. 사실 그 포지션은 저예요. 저희 집에서는 전데 저는 이렇게 말하면서 제가 치우는 편이라 그리고 사실 저희 언니는 깨끗해서 막 그 깨끗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네. 저희 언니는 제가 말하기 전에 대부분 해놓는 편이어가지고 사실 이런 일이 많이 없긴 한데 근데 사실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맞아. 그리고 제 생각엔 이 언니가 아직 혼자 안 살아봐서 그래요. 언니는 본가에 살고 있잖아요. 집안일을 안 해봐서 이게 얼마나 바로바로 하는 게 힘이 들고 그 가끔 저는 막 집안일 바로바로 하는 사람들 보면 AI 같고 그래요. 약간 좀 미를 법도 한데. 존경 진짜. 약간 좀 인간미가 떨어진달까요? 저는 저의 인간미를 지키기 위해 바로바로 설거지 안 하는 거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나. 그래서 다음에 언니가 오면은 언니한테 그럼 언니가 좀 해줘. 맞아요. 그러면 언니도 이제 딱히 크게 이야기 안 하실 것 그쵸, 같아요. 그쵸. 느낌이. 언니가 그럼 어떻게 하는지 좀 보여줘. 약간 이렇게 한번 하는 거죠. 그렇게 한번 가면 어떨까요? 저는
그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아. 그 저는 제 동생이 오면은 제 아. 동생한테 청소를 시켜요. 언니들이 그래요. 언니들이 그래요. 대신 돈 줘요. 어, 멋있다 예인아. 돈을 카카오페이로 보내고 무슨 언니가 이래? 뭐 해놔 그러면은 효인이가 아, 이제 제 동생 이제 이름이 효인데 효인이가 가끔 돈을 더 달라 그래요. 그럼 제가 그럼 내가 응. 그런 전문적인 어. 그 청소 그런 업체를 하지 왜 너한테 돈을 주면서 그 돈 주면서 청소를 하겠냐? 그냥 입 다물고 어, 해라. 이렇게 하면 또 효인이가 해놔요. 그 봐, 저 얼마 착해. 어. 동생들이 그래요. 어, 착해요, 효인이가. 어. 그래서 원래 뭐 만 원 준다고 하면은 저는 항상 그 2만 원 주면서 기분 좋으라고 좀 더 열심히 해달라는 그치. 어떤 의미인 거죠. 그렇지. 만 원을 살포시 얹어서 보내거든요. 네. 그러면은 뭐 할만하지만. 네. 저는 언니가 비매너라고까지는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에 롱롱도님도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고 언니한테 그만 말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쵸.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다음 사연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0736님인데요. 저희 오빠가 눈치가 좀 없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학원에서 푼 모의고사 성적이 안 좋아서 부모님께 혼났는데 오빠가 옆에서 갑자기 생각났는데 나 고3 때 3월 모의고사에서 수학만 딱 한 개 틀렸었어. 기억나? 라고 자랑하더라고요. 정말 한 대 쥐어봐가지고 싶었어요. 저희 오빠 비매너 맞죠? 이야 역시 가족은 가족입니다. 그럼. 근데 저희는 일단 남자 형제가 없어가지고 맞아요. 저도 남자 그죠? 형제가 없잖아요. 우리가 네 맞아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제가 많이 없어요. 저도요. 대부분이 자매예요. 제 주변이 저도요. 근데 보통 이제 요즘 찐 남매다 이런 말들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그런 영상들을 좀 봤을 때는 이건 비매너가 맞고 오빠한테 이제 좀 뭔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상황에서 꼭 그 얘기를 했었어야 했어? 라고. 그래도 뭐 가족이니까 크게 싸우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저는 좀 이거를 읽으면서 좀 효인이한테 좀 미안해진 왜? 거울 치료하고 있어요. 왜? 왜냐면 제가 최근에 이제 효인이가 알바하는 가게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삼촌이 그 전복 가게를 하시는데 지금 알바생을 아직 못 구해서 이제 주말마다 그 효인이가 이제 가서 알바를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진짜 알바를 풀타임으로 해요. 근데 그날 이제 최근에 아빠 생신이셔서 거기서 다 같이 효인이도 볼 겸 밥을 먹자 하고 이제 다 같이 그 인천 거기로 갔어요. 전복을 먹으러. 근데 효인이는 아직 알바 중이잖아요. 근데 저녁을 계속 먹긴 먹어야 되니까 이제 저희 먼저 먹고 있다가 그 전복 찍어 먹는 소스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효인이한테 알바생 이거 다 떨어졌어요. 내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효인이가 가슴 쓰더니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근데 뭐 누구 주문을 또 받으면서 오느라고 그 소스를 가져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 거예요. 나는 빨리 전복튀김을 그 소스에 찍어 먹고 싶은데 언니 왜 그래. 그래가지고 제가 효인이가 딱 소스 갖다 줬는데 아니, 소스 하나 갖고 오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알바생님? 제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효인이가 제 요 뒤통수를 이 자리네 블랙 컨슈머였네 예인이. 이 자리에요 제가 뒤통수를 진짜로? 근데 얘기가 이렇게 돼? 맞아요. 그래서 계속 좀 빨리빨리 좀 합시다 하면서 제가 전복을 이렇게 딱 먹고 있는데 효인이가 이렇게 숙이고 있잖아요. 전복 먹으니까 제 뒤통수를 진짜 빡 때리고 갔어요. 제가 먹고 있던 전복 뱉었어요. 팍 떨어졌어요, 전복이. 그 정도 팍 때려가지고. 와, 친구 같다, 되게. 네. 저 뒤통수 진짜 오랜만에 맞아가지고, 그날. 갑자기 효인이한테 좀 미안해지는 시간이네요. 괜찮아요, 맞았으니까. 네, 저는 그럼 죗값을 치렀네요. 네, 이제 뭐 끝났어요. 여보, 그래서, 근데 뒤통수 진짜 때리면 안 돼요. 기분이 너무 나빠요. 내가 잘못했는데도 막. 그럼. 제가 막 약간 이러면서 제가 감히 내 뒤통수를 약간 이런 게 생겼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 동생이 여기다 사연을 이걸 보냈으면은 저는 그걸 읽으면서 비매너라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 언니 비매너네요. 이러면서 진짜 웃기다. 네, 바로나 야빠 둠빠 이거였습니다. 뭐 하여튼 뭐 요거까지는 뭐 저는 비매너인 것 같은데 이 오빠는 비매너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귀여운 장난 정도. 이렇게 귀여운 게 많아요.
귀여운 장난 정도라고 우리 예은이가 얘기합니다. 어, 약간 귀여운 장. 근데 한 대 정말 쥐어 봐가지고 싶었네요가 저희 동생이 쓴 말 같아가지고. 나. 저희 동생 실제로 쥐어 봐갔잖아요, 저희. 아, 그쵸. 그럴 수 있죠. 동생한테는 비매너일 수 있겠다, 그쵸? 그죠, 그죠. 그럴 수 있죠. 아무튼 뭐 완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맞아요. 다음 사연도 한번 네. 읽어볼게요. 네. 구둥진님. 독서실에서 옆자리에 앉은 분이 가끔 코 골다가 응? 아이고 코 골다가 독서실에서 옆자리에 앉은 분이 가끔 졸다가 코를 고세요. 주의해달라고 몇 번 말을 했는데 전혀 고쳐지지 않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너무 짜증이 나서 그분 의자를 발로 쾅쾅 쳤는데 그 소리에 놀라 벌떡 일어났더니 아무리 그래도 코 건다고 남의 의자를 발로 차는 건 비매너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그러게 누가 공용 독서실에서 코 골고 자라고 했나요? 이거 저도 비매너인가요? 네. 완전 비매너죠. 그렇다고 해서 앞에 그걸 차면 어떡해요. 뒤통수를 쳐야지. 의자를 찾게 하니 가족이 아니면 제표 가는데? 아, 뒤통수는 치면 안 되고요. 그죠? 네. 어, 사실 저는 의도한 게 아니라면 조금 이해해 줄 만도 하지 않나. 그러나 좀 이게 자주 있던 일이라고 한다면 어, 좀 화가 날 법은 하지만 의자를 찬 거는 약간 상대의 비매너, 그러니까 상대 행동에 대한 너 보복 심리인가요? 네, 그거를 내가 비매너라고 말할 수 없는 입장이 돼버린 것 같아요. 똑같이 했잖아요. 아, 그쵸, 그쵸. 하, 근데 저는 독서실을 가본 적이 없어서 저는 단 한 번도 독서실에서 공부를 해본 적이 아, 그래요? 없어요. 어, 진짜? 저는 항상 집에서만 공부를 안 하진 않았고요. 네. 아, 뭐 독서실 다녀야만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전 집에서만 항상, 왜냐면 전 무용을 어릴 때부터 했기 때문에 학교 끝나면 바로 영어학원 갔다가 바로 무용학원 가서 집 돌아오면 밤 11시에요. 무용학원 갔다 오면 중학생 때. 네. 왜냐면 전 저희는 고등학교 때 데뷔를 했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학교 그런 걸 하기가 어려웠고 중학생 때를 생각해보면 그럼 집에 와서 이제 집에 와서 그때 이제 교재 푸는 거예요. 시험 봐야 되니까. 진짜 고통스러웠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저 독서실 분위기가 얼마나 그렇게 진지하고 삼엄한지 잘 몰라요, 제가. 사실 저도 그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어, 그냥 영화나 드라마에서 본 게 다예요. 뭔가 독서실의 풍경을. 맞아요. 그러네. 우리가 또 그 분위기를 잘 몰라서 또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근데 그래도 의자를 발로 쾅쾅 찬 건 조금 조금 아쉽다. 그럼 안 됐었다 생각해요. 저는. 맞아요. 어, 발로 차면 안 돼요. 영화관에서도 앞좌석 발로 차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네요. 맞아요. 어, 이거는 약간 조금 물론 이 코를 고신 분도 잘했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뭐 어떡해, 얼마나 피곤했으면 코를 골았어. 맞아. 그러면 이제 그냥 툭툭 건드려서 뭔가 집에 가서 주무시라고 얘기를 한다던가. 아니, 코 골 때마다 지금도 고셨어요? 이런 거. 어, 계속. 어, 계속 그냥. 방금도 또 고셨어요. 또 고셨어요. 이렇게 뭔가 이런 게 조금 더 뭔가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들어가셔요. 뭔가 내가 그 좌석을 쾅쾅 차면서 뭔가 저의 기분도 그리 좋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중요하지. 그쵸. 확실하게 하고 싶으셨으면 뒤통수를 쳐요. 하여튼 의자를 발로 차는 행위는 조금 맞아요. 조금 너무 과하지 않았나라는 네. 조심스러운 의견을 좀 전하면서 네. 아니면 독서실을 한번 옮겨보는 것도 저도 생각했어요. 네. 둘이 좀 이렇게 합의를 해서 나 지금 이 댓글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봤어요? 포스트잇 붙여서 캔커피 하나 줘. 그만 쳐보세요. 아, 약간 행동은 굉장히 예쁜데 그 안에 담긴 메시지가 나 되게 세네요. 감동받았었는데 갑자기 뒤에가 호러였어요. 어, 그러게요. 네, 여러분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네네. 어, 네. 파이팅입니다. 네. 그냥 공부하는 게 좀 힘들잖아요. 네. 저도 공부할 때 얼마나 예민했는지 몰라요. 우리 연습할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럼요, 그럼요. 그런 거겠죠. 그쵸, 그쵸. 너무 다 이해는 하지만 뭔가 이제 그래도 다 같이 쓰는 공간이니까 뭔가 코를 고는 행위도
좌석을 쾅쾅 차는 행위도 조금은 자제하면 좋지 않을까. 어지러워. 뭔가 뭔가 되게 비매너적인 얘기를 계속 들으니까 네, 뭔가 네. 뭔가 그렇죠. 집중해서 더 확실한 말씀을 드려드려야 되겠군요. 아, 그렇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사연 하나만 그러죠. 더 봐볼까봐요, 한번. 마지막 네. 사연 한번 읽어주세요. 익명으로 보내주셨는데요. 저 포함 셋이서 고기 먹으러 갔는데요. 친구들이 고기 잘 못 굽는다고 해서 제가 구웠거든요. 친구들은 고기 후다닥 먹어치우고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저 혼자 끝까지 남아서 먹고 있으니 좀 어색했습니다. 계산하면서 앞으로 고기 먹을 땐 굽는 속도 맞추면서 같이 먹으면 좋겠다고 말했더니 다 먹을 때까지 얌전히 기다려줬는데 왜 다 먹을 때까지 괜찮아요? 다 먹을 때까지 얌전히 기다려줬는데 갑자기 왜 그러냐고 이상하대요. 이거 혹시 제가 비매너인가요? 이거 좀 서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사실 서운할 수 있어요. 그래도 좀 이렇게 고기를 누가 한 명이 구우면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고 또 왜냐면 고기는 그 속도가 생명이잖아요. 그 타임이 굽는 거 알죠? 그 소고기는 여러 번 뒤집으면은 육즙 다 빠지죠? 맞아요. 돼지고기 타면 너무 맛없죠? 그리고 속까지 잘 익혀야 되잖아요. 맞아요. 초벌해서 주면 다행이지만 안 그런 데도 많으니까. 맞아. 그래서 그분은 이제 뭐 그러면은 고기 구워주는 고깃집으로 가야지. 다 같이 먹으러 갔으면 누가 뭔가 배려해서 고기를 구워주면 좀 이렇게 그 사람 앞접시에도 좀 놔준다던가. 아니면 이거 다음 건 내가 구울게 하고 좀 번갈아 가면서 굽는다던가. 맞아요. 좀 입에 좀 넣어준다던가. 그거 오글거리면은 야야 먹으면서 해. 라는 그죠? 말 한마디가. 괜히 그 항상 고기 굽는 포지션? 아니요. 저 언니들이 저 고기 잘 못 굽게 했어요. 잘 못 굽거든요. 저도요. 그래서 연습을 더 안 했어요. 고기 굽는 연습을. 맞아요. 굽기 싫어가지고. 맞아요. 근데 제가 냉삼은 잘 구워요. 그 빨리빨리 이렇게 하면 저 성격이 좀 급해가지고 그 냉삼은 빨리빨리 익으니까 냉삼은 제가 굽는 걸 정말 좋아하고 약간 그런 진짜 잘 구워야 되는 고기들은 제가 이 고기를 망칠까봐 못하겠어요. 감히 내가 이 비싼 고기를 내가 망칠까봐 그런 게 좀 있죠. 예은 씨는 좀 본인이 구우시는 편이세요? 저는 제가 요리를 또 즐겨 하기도 하고 그쵸. 예, 요리를 잘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살짝 이거랑 약간 조금 다르지만 비슷한 얘기가 있다면 저는 먹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서 뭔가 많은 사람들과 먹을 때 더치페이를해서 먹을 때 저는 그 양을 못 먹는 편이에요. 다 뺏기고 마지막에 이제 뭐야 이거 어디 갔어? 이러면 없는 찌꺼기를 먹나요? 안타깝지만 그렇게 됐어요. 네. 맛있는 부위 다 뺏기고.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이제 얘기를 했죠. 멤버들 있거든요. 실시 멤버들. 그래서 나 조금 더 먹고 싶다. 나 아직 너무 배가 고프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멤버들이 먼저 덜어주더라고요. 아 그쵸. 네. 그래서 뭔가 친구들한테 좀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이상하다고 얘기를 들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본인이 굽다가 집게를 여기 주면서 이제 네 차례야.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제 너의 차례야. 이제 해줘. 내가 앞에 대충 해놨으니까 대충 탈 것 같은 빼기만 하면 돼. 이 정도가 낫지 않을까. 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심지어 냉삼 같은 거는 빨리빨리 구워야 되잖아요. 저는 제가 구우면서 너무 잘 먹어요, 제가. 그 타이밍을 정확히 알아요. 싹 빨리 싹 굽고 싹 한쪽에 몰아두고 좀 먹다가 좀 다 먹을 때쯤 이 타이밍에 다시 구우면 흐름이 끊기지 않는다 라는 걸 알고 바로 다음 거 착착착착 올리고 그 저도 먹는 게 느려서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만나면 진짜 맞아요. 좋아요. 천천히 그냥 오래 먹어서 오래오래 먹잖아요, 한 곳에서. 너무 웃겨요, 여기. 너무 웃겨요? 네, 그냥 우리 수다 떨러 온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런 곳이에요. 네. 그런 곳은 아니고 제가 DJ를 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또 배디랑도 해보셨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쵸, 그쵸. 저도 맞아요. 먹는 게 느려서 예은 씨랑 밥 먹을 때 되게 편안하게. 그래서 저희는 좀 식은 걸 먹잖아요, 항상. 맞아요. 저희는 찬 음식도 끝까지 먹는 타입. 음식이 따뜻한 걸 시켜도 차가우니까. 식은 채로 먹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좀. 중간에서 대표달라고도 하고 좀 그랬던 맞아요. 것 같은데 그래도 맛있었어요. 맞아요. 조만간 또 한번 접선하시죠. 네.
좋아. 요거는 친구들에게 한번 좀 대화를 좀 나눠보는 게. 아니, 대화했어요. 근데 이미 무시당했으니까. 아, 무신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속상하실 수 있으니까. 어어. 거절당했으니. 거절도 속상하려나? 그러니까 약간 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니까 그냥 굽다가 해놨으니까 탈 것 같으면 좀 빼줘. 어. 나 좀 먹게. 어, 좋죠, 좋죠. 네. 그쵸. 네. 맞아요.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네. 집게를 자연스럽게 너의 차례야라고 하고 넘겨주는. 한번 시도해보시고 또 안 되시면 비참해. 네. 또 사연 남겨주세요. 네. 네. 그럼 저희 광고로 갈게요. 광고 듣고 오실게요. 여기 너무 시끄러운 것 같아. 뚜껑 없습니다. 인사 나눠주시면 돼요. 네. 비매너 챔피언스 리그. 오늘 소개된 모든 비매너 문자에는 갈비 식사 이용권 드릴게요. 모두 축하드리고요. 예은씨, 제가 진행하는 정예인의 10 게스트로 함께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벌써 끝났어요? 아, 끝났어요. 저희 되게 길게 진짜요? 했어요. 진짜요? 네. 근데 이거 다 읽고 가야 되는데. 어. 다 해결해드려야 되는데. 그럼 이거 집에 가서 그 이거 들고 가셔가지고 라방으로 좀 마저 좀 조언해주시면. 아, 아. 다음에 여기 베텐에 또 오는 걸로 아, 해서 너무 좋죠. 네. 그때 예인이 없잖아요. 그때 저는 아마 그때 오면은 아마 문제를 맞추고 있을 수 있어요. 아, 우리가. 아, 그래요? 어, 더잡 퀴즈쇼라는 또 다른 아, 코너를 제가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오. 네. 네, 너무 즐거웠고요. 또 이제 저의 친구의 비즈니스 모먼트를 보니까 굉장히 새롭네요. 앞으로도 또 가끔 가다 예인이, 이런 모습 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정말 나와주셔서 아닙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덕분에 편안하게 이렇게 떨리는 DJ를 이렇게 편안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도 안 떨려요. 아, 그래요? 사실 속으로 덜덜덜 떨고 있어요. 이따 곧 진짜 생방 때는 또 덜덜덜 떨 예정인데. 아, 그래요? 아무튼 예은 씨와 함께해서 저도 너무 즐거웠고요. 2024년 2월 7일 수요일 정예인의 텐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끝곡은 없고요. 그럼 소등하겠습니다. 양 꿈꾸세요. 고생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 말이 왜 그래요? 꿈에서라도 야한 꿈을 이렇게. 아. 저 10시에 그 바로 시작이죠? 네, 맞습니다. 저 화장실이 너무 급해가지고. 우리 사진을 찍어야 돼, 얘는. 아, 나 머리 풀르자. 응. 아, 너무 재밌다. 근데 너무 웃기지 않아요? 아, 어지러워. 배고파. 근데 뭔가 여기 있는데 그 하얀 벽 보면은 뭔가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아, 그런 느낌. 어지러워. 홀로그램 같아. 그건 그랬어. 홀로그램 같아. 왜지? 내가 너무 생각 깊게 해서 그런가? 아니 아니. 여기 그 공기가 좀 탁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갇힌 공기잖아요 여기가. 사진 어디서 찍어? 여기서 찍습니다. 네. 네. 그럼요. 예인아 혹시 뭐해? 혹시 뭐 하고 있어 지금? 나 정말 깜짝 놀랐어. 오세요 오세요. 하나 둘 셋. 근데 뭔가 이거지 약간 휘어 보이나? 어 잡아드릴까요? 아, 예인아 혹시 이쪽에? 그럼 당연하지. 마지막? 너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누나. 좋아. 여기 일단 인사도 좀 해주시고. 아, 네. 끝났어요? 아, 네. 우리가 사진 찍느라 멈춰있는 거. 여기 하나, 둘, 셋. 잠깐만, 하나, 둘, 셋. 유나, 밖에 저 가져가 먹을 거. 뭐야? 저 팬분이 서포트 보내주셨는데. 화장실 다녀오시고 자, 안녕.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 생방에서 만나요. 그렇게 끝나고. 첫 곡 나간 시간까지 있어가지고. 그래요? 네. 예은아,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그래, 그래. 나 어디에 갔지? 아니, 핸드폰이 여기 있어. 아니, 이게 안 꺼진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진님 여기 계시면 다 보여요. 괜찮아요? 아까 너무 많이 했는데.
안녕.